자, 이티제를 드디어 찾았네요. 저번 주에 왔던 데는 이티제가 아니었네. 야, 어쩐지 이렇게 평평하고 여기가 옛날 길이기도 하고 현재도 2차선 들어가 나 있죠. 이름이 이틀 걸려서 넣는데 이틀 걸린다고 해서 이티제라고 했다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길을 내비를 안 찍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봤는데, 여기가 평평하고 금남, 그러니까 한북, 한남 금북점무의 제일 낮은 지역이네요. 여기가 이티제라고 해발 460m가 돼 있는데, 한번 저 양쪽으로 평평하고 이렇게 가든까지 있고, 여기가 신라군이 넘었을 딱그 위치네요. 자, 한번 높이를 재보죠. 높이를 재보고 다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티제죠. 이티고개고. 여기서 한 1km 정도 저쪽에, 저게 이제 구라산성인데, 가는 길이 없네요. 가는 길이, 가는 길도 없고 길도 다 막혀있고. 저쪽으로 돌아왔는데도 저쪽으로도 또 사유지라고 다 막아놓고 해서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어떤 우물은 없는 그냥 산 같습니다. 산. 여기도 어떻게 정맥팀들이 산길이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라군의 진군로가 이쪽을 지나갈 때그 산성으로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가 이제 고구려하고 싸울 때 어떤 몇번 싸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농도에는 크게. 지금도 뭐 산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증평에서 보원으로 넘어가는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죠. 그래 보면 여기 이제 터널 위로 이제 생태 축이 지나가고, 여기가 경사면이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됐는데,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비탈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터널이 별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깎아낸 언덕이 아니라는 거. 여기를 이제 GPS로 높이를 측정해야죠. 항상 그 신라군의 진군로는 여기가 아니라고, 저쪽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 자료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측정해야죠. 해발 높이를 측정할 때가, 네, 여기가 약간 원형이 보이네요. 원형의 모습이 여기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고 하니까. 네, 요 정도 높이가, 보자, 한번 더 봅시다. 네, 여기 별도로 또 쌓은 게 아니니까 요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하네요. 자, 여기가 특이하게 언덕을 넘으면 이쪽은 평평합니다. 보은 쪽은 평평하고, 여기 한남 금북정맥을 넘자마자 정평적으로는 이제 급경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쪽으로 서쪽으로 한 2km 옆에는 이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는 산이라기보다는 그 보은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언덕입니다. 평평한 언덕입니다. 평평한 언덕인데, 요 산을 넘는 순간에 급경사가 쭉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특이하게 큰 산맥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냥 얕은 언덕으로
그러니까 보온 자체가 좀 지대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GPS를 한번 더 측정해 보죠.